자, 6월 5평 이제 해설 강의 시작합시다. 제 해설 강의 특징 아시죠? 저 전지문 꼼꼼하게 해석하는 사람 아닙니다. 문제 접근의 원리하고요. 오답 제고의 원리 방식대로 문제 풉니다. 그러니까 유형마다 답의 근거 찾기 연습할 거고요. 답의 근거를 찾은 다음에 우린 정답 찾지 않습니다. 절대로 아닌 오답을 재우면 무조건 답이 남겨지니까. 자, 그런 식으로 우리 이제 문제 풀어봅시다. 그 다음에 정답률이 80%, 90% 되는 문제는요, 그냥 답의 근거만 얘기하고 넘길게요. 예를 들어 18번, 19번 둘이 합쳐서 1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자, 18번은요, 그냥 칠판 볼게요. 제가 그냥 근거를 써드렸습니다. 버시 포인트죠. 자, 뭐냐면, 아, 내가 라이프가드로 직업을 갖길 원했대. 그러나가 나왔음 얘가 쓰레기란 얘기거든. 이제부터 필자의 주장이 시작되는 거죠. 하지만 그 과정은 쏘댄용법 너무 인기가 많아서 등록이 마감이 됐습니다. 자, 그다음 나는 요구합니다. 당신한테 추가적인 과정을 개설해 달라고 요구합니다. 패스하자. 너는 쉬운 문제니까. 답 1번이었고요. 자, 19번 갑니다. 여러분들 심경 문제의 포인트는 뭐니? 완벽한 해석이 아니라 여러분들 사람의 감정을 드러낼 수 있는 품사가 혹시 뭐게요? 형용사, 동사, 부사입니다. 그러니까 동사, 형용사, 부사만 대충 동그라미 치면 답이 무조건 나오거든요. 자, 이것도 답의 근거 말씀드릴게요. 자, 리뷰어가 되게 가혹했대요. 아, 끔찍한 공연이라고 얘기했대요. 그녀는 마지못해 결심했어. 아, 너무 끔찍하다고 얘기하니까 마지못해서 뭔가 한 거야. 그 위아래가 반대겠지. 하지만 모든 게 변했대. 와, 관객들이 치열대했고요. 막 환호를 질렀고요. 이거 판타스틱한 음악. 더 이상 안 읽어도 되겠죠? 그냥 답.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면 돼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뀐 게 사실 2번 아니면 4번인데 누가 봐도 2번밖에 답이 안 나옵니다. 자, 이제부터. 자, 우리 제대로 수업합시다. 대입학 문제 풀때 핵심을 말씀드릴게요. 대입학은요, 완벽한 해석력을 원하는 거 아니라 답의 근거를 찾기만 하면 됩니다. 뭐냐면 모든 대입학의 공통점이에요. 자, 3번을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대입학은 간단하게 무조건이에요. 첫 문장과 마지막 문장은 꼼꼼하게 읽기를 원합니다. 왜? 글 하나에는 주제가 하나밖에 없는데 난이 글의 소재와 이 글의 결론이 뭔지를 안단 말이야. 그럼 확률적으로 가운데는 약 다섯 문장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 다섯 문장이 다 똑같이 중요한 건 아니죠. 주장하는 문장이 있고요. 주장하는 문장에 대한 뒷받침의 예시 문장이 있고요. 또 오해나 통념이라고 해서 쓰레기 문장도 있고요. 그냥 스토리 전개상 있는 것도 있단 말이야. 뭐냐면 대입학 문제를 풀때 핵심은 첫 문장부터 읽으면 아마추어입니다. 제가 제 수업마다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문제 접근의 원리나 오답 쪽의 원리 때마다 말하는 건데 문제 풀지 못한 학생들이 첫 문장부터 보는 겁니다. 무조건 위아래를 묶은 다음에 한 10초밖에 안 걸려요. 근데 이게 훨씬 더 빠릅니다. 중간에 연결어 있는지 꼭 확인하셔야 돼요. 왜요? 여러분들 예시가 나오면 예시 왜 쓰지? 예시 앞 문장은 필자의 주장 강조거든. 자, 그다음에 두 번째. 그러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왔으면 뭐니? 위에까지 쓰레기 말했단 얘기야. 나 이제부터 말할 게를 알려주는 장치거든요. 그러니까 연결어는요 필자의 의도를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위아래 알 수, 그러니까 관계를 알수 있습니다. 그다음 그래서 그런 까닭의 결과적으로의 특징은 뭐지? 필자가 오죽 중요하면 자기 글씨가 요약하는 거죠. 왜 요약해요? 중요하니까 그냥 빨간펜 밑줄입니다. 자, 그다음 다시 말을 나왔으면 왜 쓰죠? 재진술은 뭐야? 얼마나 중요하면 했던 말을 반복하니? 필자의 노골적인 주장하는 문장이에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빰빠라밤이라고 보통 하는데 필자의 주장하는 문장은 보통 본동사, 문장의 동사를 보면 압니다. 뭐뭐 해라, 뭐뭐 하지 말아라. 필자의 노골적인 주장하는 문장이에요. 물론 제 수업 들은 사람은 알지만 명령문은요 주장하는 문장으로 쓰기도 하고 하나의 용도가 더 있죠. 뭐 있어요? 예시로 쓰기도 합니다. 이건 해설해 보면 압니다. 그다음 해야만 한다. 무조건 필자의 주장이다. 그다음 뭐말 필요가 없다는 필요가 있다. 미안해 오타.
뭐뭐 해야만 한다. 뭐뭐할 필요가 있다. 뭐뭐 하는 건 중요하다는 무조건 필자의 주장이에요. 자, 두 번째. 예시가 나오면 예시 암문장. 아, 요 문제 이따가 푸시게 될 거야. 필자의 자문자답이라고 해서 자기가 물어보면 자기가 대답하지. 자문자답을 왜 쓰죠? 강조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무조건 밑줄이에요. 자, 그 다음 실험이나 연구, 그런 실험이고 결과가 무조건 주제고요. 자, 주어가 보통 1인칭인데요. 뭐 나는 생각한다, 뭐 나는 주장한다, 우리는 생각한다, 필자의 주장이더라. 그러면 자, 이런 겁니다. 첫 문장부터 읽으면 아마추어예요. 어떻게 푸는 거냐. 무조건 첫 문장과 마지막 문장만은 꼼꼼하게 읽으셔야 돼요. 왜? 난 소재와 결론은 안단 말이야. 그럼 이론적으로 볼게요. 10초밖에 안 걸리지만 얘가 훨씬 빠르고요. 왜? 어디를 꼼꼼히 읽어야 되고 어딘 대충 읽어도 되는지 알 수 있단 말이야. 자, 주어 동사 보는 겁니다. 동사 말할 수도 있다. 이거 해야 한다, 할 필요 있다 이런 말이 안 들어가죠. 그럼 주장하는 문장 아니면 주어 동사 목적어의 스토리만 따라가면 돼요. 그럼 그 다음 문장 파트너들은 울적해 할 수도 있다. 해야 한다, 할 필요 있다에 안 들어갑니다. 그러면 대충 스토리만 따라가면 돼요. 동료들은 막는다. 해야 한다, 할 필요 있다에 안 들어가지. 그럼 뭐냐면 이거 스토리만 대충 따라가면 된단 말이야. 자, 자 지시형과 대명사는 세 번 치는 게 이제 기본이거든요. 자, 얘도 비동사는 해야 한다, 할 필요 있다는 아닙니다. 끝났습니다. 읽기 전에 안단 말이야. 이걸 아, 내가 소재와 결론은 꼼꼼히 읽고 대충 스토리만 잡으면 되겠구나. 이게 훨씬 빠르거든요. 그럼 볼게요. 첫 문장 보겠습니다. 제가 일부러 수식어를 빼고 스토리를 잡았습니다. 요약해놨습니다. 개인들은요. not 안 해요. 근데 컴아웃이 뭐지? 드러내다. 자, 사람들은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해석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as well as 자, 분명하게 말할 뿐만 아니라 이거 수식어구에 불과하단 말이야.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드러내지 않아요. 자, 뭐를 what 무엇이 그들을 자 문제를 주고 있는지 자기한테 뭔가 신경 쓰게 하는지를 드러내질 않습니다. 대신에 동사 선택합니다. 대신에 뭘 선택해요? 간접적인 수단을 자, 그 표현하는 짜증나는 걸 표현하는 걸 간접적으로 드러냅니다. 끝났어요. 이 글의 소재가 뭐라고요? 사람들은요 자기 짜증나는 거 직접적으로 표현 안 합니다. 간접적으로 표현합니다. 왜 소대말로 뭐라 그러지? 삐진 거예요. 아, 그거 얘기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정말 주어 동사 목적어 보에 스토리만 대충 따라가면 된단 말이야. 근거가 아닌 걸 아니까. 그럼 볼게. 한 동료는 다양한 사람들한테 말할 수 있어. 어느 방식으로 필요 있어요? 거들먹거리거나 그 다음에 그 근본적인 적대감을 나타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어? 거들먹거려 말할 수도 있습니다. 넘길게요. 파트너는요 울적해하거나 찡그릴 수도 있습니다. 아, 잠깐만, 지금 뭐 읽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야 돼. 지금 뭐 읽고 있게? 예시 읽고 있... 예시라고요? 예시가 나왔으면 예시 암문장은 필자에 이거 주장문이에요. 소재 아닙니다. 대충 읽으면 된단 말이야. 그 다음 동료는요 또 문제를 논의하는 걸 막아버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뭔지 몰라도 지금 예시예요, 계속. 그 다음 문장 그러한 간접적인 방식, 표현 방식, 자 템포는 기분, 기분을 표현하는 그런 간접 방식이 근데 유용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어? 간접적 표시 말래요? 결론 그들은 동료들이 이해하거든요. 그 동료가 그들 동료가 짜증났다고 이해하지만 직설적인 거의 부재가 그들을 남겨놔 충고 같은 거 하지 않게 남겨둔다는 겁니다. 끝났는데? 이거 알아? 사람 보통 간접적으로 말을 해. 예시 나와. 그 다음에 이거 유용하지 않아? 동료들이 짜증났다고 이해할 뿐 뭔가 충고 같은 거 안 해줘? 그럼 오답 지우면 끝나겠지. 자, 딱 봐도 이성보다 감성 갖다 지우시고요. 2번.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나온 적 없죠. 3번. 문제 해결 위해선 직접적으로 언급해라. 아, 동그라미라고 안 할게. 이게 세모입니다.
아닌 것을 볼게요. 타인의 입장을 이해하려면 나온 적이 없죠. 그 다음에 5번 목표 달성의 말이 나온 적이 없죠. 답이 3번이고요.